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몽골과 고려 일본 대월의 대외 관계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알다시피 몽골은 정복을 엄청나게 많이 한 국가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여기저기 정복을 많이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연표와 지도를 참고해서 이 몽골, 그리고 원으로 이어지는 이 세력이 동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정복하거나 공격을 한 번씩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워줘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데 외우는 것도 필수입니다. 외우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들을 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정복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가 이 동아시아에서는 1227년에 서하를 멸망시키게 되죠. 이 서하라는 국가는 서하 문자를 만들고 옆에 있는 사진은 서하의 왕들이 묻혀 있는 왕릉입니다. 이 사진이 예전에 자, 그리고 이제 고려를 침입하게 되죠. 고려는 몽골이 한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약한 20년간 침입을 하게 되고요. 자, 고려를 이렇게 침입하는 와중에 금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금나라와의 전쟁은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몽골의 주적이 금나라였어요. 굉장히 한 20, 30년 동안 지속되다가 금나라가 결국엔 몽골에게 멸망하게 되지요. 자, 옆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금나라는 이중 지배 체제를 했던 나라라는 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1254년에 대리가 항복한다 그러는데 대리국은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남송 옆에 있는 굉장히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아직 남송이 망하지 않았는데 몽골이 남송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삥 돌아서 남쪽에서 침입하기 위해서 대리국을 침입을 하고 대리국 다음에는 대월이라는 나라가 있지. 대월까지 쳤단 말이야. 그래서 대월 1차 침입이라고 합니다. 대월이라는 국가는 베트남에 있었던 베트남인들이 세운 국가죠. 그래서 대월 1차 침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차 침입은 당연히 실패를 했었고 원나라가 이후에 한참 있다가 2차 침입, 3차 침입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대월이 막아냅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대리라는 나라는 이 송나라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남쪽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갔던 나라예요. 이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굉장히 오래 갔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유명한 것은 대리석이 이 나라의 특산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런 돌을 왜 대리석이라고 부르느냐? 대리라는 나라에서 주로 나오는 특산품이어서 대리국의 돌이다. 그래서 대리석이라고 부르지. 뭐 이건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대리가 원나라에 항복이 돼서 원나라 밑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대월은 침입했는데 실패를 했지. 자, 그 다음에 고려와 강화를 하게 됩니다. 고려는 이 끈질긴 항쟁으로 국가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몽골의 간섭을 많이 받아서, 뭐 사진에서 보이듯이, 고려의 왕들이 몽골 왕실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부마국이 되고 몽골식 이름도 쓰는 등 몽골에게 굉장히 간섭을 많이 받았지. 이 강화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삼별초라는 군대가 이 항쟁을 벌여서 마지막까지 몽골과 맞섰지만 이것도 역시 진압이 되게 되죠. 자, 그다음에 1271년에 원나라가 성립되는데 자, 몽골이 중국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식 왕조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원나라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몽골 제국은 쭉 이어져.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 통일하면서 몽골 제국이 성립을 하고 몽골 제국은 쭉 이어지는데 이 몽골 제국이 중국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식 왕조를 수립한 게 원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271년 이전에는 원나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몽골 제국인데. 이후에는 몽골 제국은 쭉 가면서 역시 중국식 왕조인 원나라도 같이 병행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도는 베이징으로 옮겼고, 이때부터 중국 역사의 중심이 베이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중심은 베이징으로 가게 돼.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 되죠. 근데 중국 통일 왕조 중에서는 최초로 이 베이징을 수도로 삼은 나라가 원나라인 거지. 자, 고려를 굴복시키고 원나라를 수립한 몽골 제국은 이제 동쪽에 있는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닷길 장악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남송과 일본이 연계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공격했다고 해. 자, 일본은 두 차례 침입하는데 1274년에 한번 침입을 합니다. 그 이후에 1281년에 한번더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1, 2차 모두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는 몽골이 당연히 전 세계를 정복할 만큼 우수한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마쿠라마프의 부사들을 쉽게 상대를 했지만, 밤에 불어온 태풍으로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자, 1차 침입 이후에 5년 뒤에 2차 침입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남송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잘 알아둬야 돼요. 특히 이 대리가 항복한 이후에 이 시점들이 굉장히 연도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 연도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남아있던 마지막 왕조였던 남송이 1279년에 원나라에게 멸망하면서 이 유목 민족이 세운 국가로는 최초로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몽골 제국, 또한 원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남송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일본을 다시 한번 침입합니다. 1281년에. 그 남송 멸망 이후에 2차 원정을 계획하고, 이 2차 원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했다고 하죠.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정동행성은 배워서 알 겁니다. 처음에는 일본 원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한 기관이지만, 이후에는 고려를 간섭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하지. 그래서 이 2차 침입도 이 가마쿠라마프가 열심히 저항을 했고, 그리고 태풍까지 불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은 계속 정복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복을 계속하게 되는데, 자, 일본에서는 이 1, 2차 침입을 막아내게 되면서 자신들은 신이 지켜준다. 왜냐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는데 태풍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불어서 싹 쓰러졌으니까 상대방을. 우린 신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하는 신국의식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이 침입은 막아내지만, 이 가마쿠라마프는 이 몽골과의 전쟁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었고, 이 전쟁을 열심히 참여한 세력이 막부 지지 세력이었을 텐데, 이 막부 지지한 세력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한 적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서 막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몇십 년 있다가 가마쿠라마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미친 영향은 이런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1257년에 한번 침입했지만 실패했던 대월을 다시 한번 침입합니다. 2, 3차 침입을 다시 한번 1284년 이후에 추진하게 되는데, 이 2차와 3차 침입은 대월이 쩌능따오라는 장군의 활약으로 몽골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전투가 1288년에 치러진 바익단강 전투라고 부르는데, 이 바다와 만나는 얕은 강인 것 같아요.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이 강이 수면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데, 해수면이 낮을 때 바닥에 나무 말뚝을 꽂아놨다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물이 찼을 때 몽골군은 여기에 나무 말뚝이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쳐들어왔겠지. 근데 이 배가 들어오는 길에 나무 말뚝에 박혀서 배가 옴짝달싹 못할 때 공격을 해서 승리를 했겠죠. 자, 바익단강 전투까지 승리해서 3차 침입까지 물리친 대월의 쩐 왕조는 원나라를 물리치긴 했지만은 계속 전쟁하는 거는
슬기롭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원나라에 조공 형식의 사신을 보내서 광화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많고 정신없이 전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연표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연표들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시고, 특히, 언제부터냐. 요때부터는 연도가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조밀하게 붙어 있는 연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1259년에 고려와의 강화도 맺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둬야 이 연도를 가지고 문제를 낼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수 있어요. 외우지 않으면.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외우기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점수를 배정을 많이 할 텐데, 그 배정이 높은 점수를, 킬러 문제가 될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꼭 외워주시고, 아마 예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한번 모의고사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2017년, 18년 3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 연도를 외워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한번 풀어본다면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